비문신 중 물어보는 질문 모음 6가지 할게요. 1. 두피문신 티나지 않나요? 효과가 있나요? 두피문신은 잘하면 티가 나지 않고요. 효과가 있습니다. 적절한 우리가 사례를 찾아서 잘 해야 돼요. 이게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하려고 하면은 문제가 되겠죠. 이게 두피문신이라는 건 표피에 머리카락인 척하고 저희가 그림을 그리는 거거든요. 문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머리카락이 있으신 상태에서 문신을 하는 거는 되게 자연스럽고 괜찮아요. 예를 들면 제 눈썹도 제가 눈썹 문신을 했는데요. 보시면 이 안쪽은 눈썹이 있기 때문에 좀 자연스러워요. 근데 눈썹을 연장하기 위해서 바깥쪽을 이렇게 연장을 했단 말이죠. 털이 없는데 연장한 곳은 딱 봤을 때도 누가 봐도 문신이라는 티가 납니다. 머리카락이 어느 정도 있으시면서 두피 문신을 하거나 한 분들은 효과가 꽤 있어요. 정말 머리가 너무 없는 상태에서 두피 문신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까맣게 채울수록 더 부자연스러워지고요. 또 도트가 작을수록 자연스러운데 작으면 차는 맛은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어느 정도는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삭발을 하셔서 두피문신을 하시거나 그러니까 스킨헤드 스타일로 사실 거라면 두피문신으로 꽤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죠. 티나지 않고 효과도 있고 하지만 머리카락이 어느 정도 길러진 상태에서 예를 들면 정수리 부분만 채운다던가 M자 부분 빈대를 좀 채운다던가 할 때 머리카락의 양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인데 두피문신만으로 좀 완벽하게 만들기를 원하신다면 조금 티가 나거나 아니면 효과가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적응증을 잘 찾아서 시술을 하는 게 두피문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피문신을 할 뿐이 아닌데 두피문신을 하거나 할 경우는 이제 되게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서 치료를 선택했을 때보다 만족도가 확실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두피문신 많이 아픈가요? 많이 아프지 않습니다. 굉장히 표피에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마취 없이 하더라도 그렇게 아프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마취 크림 정도로는 대부분 충분하십니다. 그리고 그래도 아파하신다면 저희는 병원이니까요. 그 마취 주사를 통해서 그 신경을 마취해서 아프지 않게 만들어 놓고 시술을 하시면 고통스럽지 않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피 문신 받으면 탈모가 악화되지 않나요?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악화되지 않습니다. 두피 모발의 길이가 표피로부터 한 5mm에서 6mm 정도 뿌리가 이렇게 있거든요. 모낭이 요 밑에 그 우리가 두피 문신을 하는 깊이는 1에서 2mm 정도 요 1mm 내외의 사이란 말이죠. 요 모낭을 생산하는 요 5mm, 4~5mm 정도의 기관에 영향을 미치기가 너무 어렵고요. 바늘을 두피에 자극을 하는 것 자체가 MTS라는 치료가 있어요. 멀티 니들 테라피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바늘 여러 개 바늘이 달린 롤러라든가 도장 같은 걸로 두피에 찝어서 치료하는 그런 치료법이 있거든요. 두피의 일부 상처를 만들어서 낫게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성장 인자를 이용해서 모발을 나게 하는 그런 치료법인데 두피 문신은 사실 침으로 그 색소를 입히는 과정을 제외하면 두피에 상처를 내서 회복시키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탈모 치료에 있어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면 있었지 탈모를 악화시키진 않을 거예요. 올바르게 시술만 된다면요. 뭐 너무 막 두피에 상처를 많이 준다던가 무분별하게 시술하면 안 좋을 수 있지만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두피 문신 기법으로서는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 않을까 성장 인자 같은 게 오히려 더 분비되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4번 두피 문신 받고 바로 샴푸해도 되나요? 바로 샴푸해도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요. 바로 하셔도 큰 문제는 없겠지만 조금의 영향을 미치는 것도 피하기 위해서 시술한 날 다음 날 오후에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두피 문신 리터치 횟수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여러 번 나눠서 하시는 거는 괜찮고 안전해요. 여러 번에 나눠서 근데 저희가 두피 문신 시술을 해보면 첫 번째 시술을 하고 이 반응을 보고 두 번째 셋을 채우는 리터치 요 두 번 정도를 하면은 거의 대부분이 끝나고요. 여기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세 번까지 연장이 되는 요 한 3회 정도로 가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거는 의사 선생님이나 병원의 어떤 시스템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아주 조금씩 해서 막 10번씩 하는 선생님도 봤고요. 혹은 정말 한 번에 모든 걸 끝내는 선생님도 봤어요. 그래서 이게 전부 정답은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한 3번? 2~3번에서 뭐 더 많이 필요한 분은 4번도 가고 2번에 끝나는 분은 또 2번에 끝나기도 하고 그리고 영역이라든가 전체적인 뭐 전체 두피를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진짜 홀 스킨헤드, 전체 스킨헤드 하시는 분들은 많이 해야 돼요. 한 정말 4~5번 이상 하는 게 맞고요. 뭐 정수리 정도 하시는 여기 조그만 땜통이라든가
빈고 타시는 분들은 2회, 1, 2회 정도만으로도 꽤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고요. 두피 문신하면 얼마나 오래 가나요? 사실 두피 문신은 이런 데 있는 문신하고 똑같아요. 이런 데 있는 문신하고 똑같아 없어지지는 않아요. 자세히 보면. 근데 저희가 만드는 모발인 척하는 거를 만드는 요게 굉장히 작기 때문에 조금만 흐려줘도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없어지진 않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약간 흐려질 수는 있다. 그리고 한 4, 5년 정도는 뭐 크게 흐려졌다 나빠졌다 느낌은 받지 못하실 거예요. 근데 약간씩 빛이 발해가는 느낌은 있고요. 그 빛이 발해간 대로도 사실은 자연스러워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좀 더 진한 걸 원한다 하면은 나중에 그 위에 사이사이에 혹시 좀 더 진하게 하는 시술을 또 한번 고려해 보실 수 있죠. 그래 오늘 답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의 서브 질문 6개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정리 잘 해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